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어요? 자, 드디어 아기다리 고기다리 요한복음 1장을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네, 주님. 정말 기다리던 요한복음 1장 1절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가 우리 삶 속에 육으로, 플래시로 변화받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영적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을 체험해 보셨나요? 와우, 오늘 그거를, 그 얘기를 시작하는데 초조하게 뭐 빨리 갈 거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올해 말까지 무슨 요한복음을 끝내야 될 이유도 없고, 그죠?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은 아주 간단한 마지막에 제가 그냥 헬라어 그냥 찾은 거고요. 왜냐하면 제가 82년도부터 공부한 모든 노트는 이렇게 애널로그로 손으로 쓴 거예요. 이게 지금 1,200장 정도 있잖아, 국작을 했잖아. 이게 지금 다 세보세요. 이게 얼마나 되겠어요? 1부터 5인데 노트 바인더만 5개인데 이 많은 분량의 거를 내가 그냥 뭐 빨리 할 이유도 없고 뭐 천천히 하면서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고 한 5,600장 되지 않을 거예요. 나중에 한 500장짜리 책을 한번 출판해 볼라 합니다. 영어로, 한국말로는 엄두를 못 내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 읽을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하면서 창조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계가 창조됐죠. 요즘 서핑 하느라고 바닷가 자주 가는데 바닷가에서 서핑 보드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묵상을 하다가, 야, 정말 과연 어느 것이 더 믿기가 힘드냐. 창조주가 이 세계를 창조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과, 아, 이 바닷물에서 아미바가 수천, 수억만 년을 통해서 변화돼서 아미바가 생선이 돼서 생선이 기어나와서 기어나온 것이 원숭이가 돼서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야, 이거는 뭐 믿음은 그냥 순수한 믿음으로, 그러니까 철학적인 언어, 그 linguistic logic이라고 그러죠. 언어학적 원리, 언어학적 논리, language logic으로 봐도, 야, 아미바가 생선이 돼서 생선이 걸어나와서 원숭이가 돼서 원숭이로 하나 이 저기 뭐야, 다윈의 세계가 시작됐다라고 생각하는, 그걸 믿는 게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했다는 거랑 훨씬 더 쉽거든요. 그게 생각해 보세요. 뭐 언제나 얘기하는 얘기지만, 네? 그 유명한 watchmaking theory, 그죠? 이거를 누가 만들었을까라고 얘기했을 때, 아, 이거는요, 케미컬이 모아지고 세계의 케미컬이 모아져서 형성이 돼서 어느 날 evolve 하다가 이렇게 됐어요라고 하는 것보다, 아, 네, 이거는 저 누가 디자인하고 중국에서 어셈블돼서 만들어졌어요. Creator theory가, 예? 훨씬 더 valid하다는 거죠. 뭐, 근데 오늘은 그 얘기하려고 그런 거 아니지만 갑자기 그 생각이 났네요. 영어 때는 얘기도 안한 거. 그런 거 한번 좀, 그죠?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젊은 애들은 하도 도대체 생각을 안 하고 살기 때문에. 보겠어요. In the beginning. 내가 계속 얘기하죠. In the beginning. 여기에 태초에 한국말은 안 써있지만 In the beginning. 이것은 전 세계가, 유니버스가 시작하는 비기니. 우리
인간들에겐 다섯 가지 비기닝이 있습니다. 다섯 가지. 첫째는 뭐예요? 예수 때문에 생겨난 유니버스. 여기 써 있잖아요. 예수가 말씀인데 그 말씀이 모든 걸 지은 바 되었다. All thing. 그가 태초에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지은 바 되었는데 그분이 누구라 그래요? 예수라 그러죠. 그죠? 그 예수가 창조주 예수라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자꾸 구세주. 아, 구세주죠. 근데 구세주 예수가 하나님이란 것까지 인정을 안 하면 사울과 같은 거예요, 사울. 사울도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가 따르게 믿었어. 근데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데 갑자기 홀연히 빛이 나타나고 뭐라 그랬어요? 사울아, 사울아, 나를 왜 이렇게 비판하느냐? 당신 누구야? 네가 비판하는 예수다, 이놈아.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어이구, 그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난 거. 그죠? 그러니까 모든 크리에이션은 누가? 하나님이 창조주. 그래서 by Jesus, beginning. Physical birth, like Jesus. 그죠? 예수님처럼 어떻게 돼? 예수님처럼 우리는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죠. 여러분, 저는 예수님은 마리라는 몸에서 2000년 전에 나왔고 저는 60년 전에 루비라는 몸에서 나왔어요. 영등포에서. 똑같은 physical birth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spiritual birth는 어떡하죠? Because of Jesus. 예수님 때문에 내가 spiritually 다시 born again 하는 거죠. 그죠? 그랬잖아요. 니코디머스에게. 야, 너는 새로 태어나야. You must be born again.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을 born again 자꾸 물어보잖아요. 언제 다시 태어나셨어요? 내가 다시 태어난 적이 없고 교회 생활하다 가면 지옥불이죠. 네. 그 born again experience가 중요해요. 왜? Because of Jesus. 내가 예수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으로 내가 because of Jesus 새로운 삶을 살 때 그때부터 예수의 아이덴티티 그거는 네 번째 birth죠. Identity birth라고 그래요. Identity birth. 뭐야? 내가 예수 때문에 예수화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서고 내가 예수 안에. 그래서 이것이 막 내가 더 이상 사는 것이 아니여 이제는 내가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사는 것이 나는 십자가 못 박혔나니? 아멘. 그래서 예수를 만난 지 30년이 되건 10년이 되건 6개월이 되건 일주일이 되건 그때부터 예수의 능력, 예수의 영에 붙잡혀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쭉 평생을 살다 보면 어떻게 마지막 death, 죽음은 뭐예요? Eternal birth죠. 죽음은 eternal birth. 마, 영원히 가는 탄생이죠. 어떻게? To Jesus. 그래서 by Jesus, 예수 때문에 세계가 창조됐고 like Jesus, 우린 육신으로 나왔고 Because Jesus, 예수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In Jesus, 나의 아이덴티티가 형성되고, To Jesus, 내가 영원히 주님 앞에 가서 천국 생활하는 거예요. 뭐 내가 죽거나,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거나, 둘 중에 하나죠. 영원한 곳에 들어가요. 근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었느냐. 말씀해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Logos, Logos. 그래서 이것을 Logos라고 했지만 이것을 It. 이것이냐 저것이냐가 아니냐 그분이냐 저분이냐 그렇죠? 그래서 person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Word became flesh and dwelt among us. 14절에 보니까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그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걸 체험하는 거예요. 와, 진짜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성경 공부를 하는데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어느 날 그냥 팍 들어와가지고 그냥 무슨 뭐 생각과 이게 아닌 게 내 잔체를 막 붙잡고 주장하는 거예요. To me to live is Christ, to die is gain.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예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것이 나에게 어느 날 딱 들어와가지고 나를 막 붙잡고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하고 나 힘을 나게 하고 병을 박차게 일어나고 디프레션을 박차게 일어나게 하고 나를 승리하게 하고 나를 나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아멘. 막 감격스러워요. 여러분. 그런 체험 해보셨어요? 바로 이게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근데 그 태초에 그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예수님은 구세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가 아니에요. 구세주 예수님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와, 빌립보서 2장 5절에 뭐라 썼어요? 나오잖아요, 딱.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 마음을 취할 것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겸손하게 해요. 종의 형체, kenosis, humble himself,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이 어떻게 인간의 몸으로 왔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사실은 이 말씀을 82년도 때 배우고 86년도 또 배우고 이 말씀을 가지고 91년도 3월부터 제가 91년도 2월 3일 오이카스라는 교회 첫 번째 교회를 개척하고 몇 주 지나서 그 다음 주일부터 그렇죠? 2월 91년 2월 23일이니까 그 다음 주에 어떻게 시작했냐면 올해부터 우리가 요한복음의 시작이다. 그래서 제가 91년도에는 30년 전에는 요한복음을 가지고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 썼던 모든 노트들을 지금 천장 이장 갖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돼? 아, 구원, 구원. 근데 이 책이 써질 때는 제가 캄보디아에서 형이상학을 가르쳤어요. 형이상학, 철학, 마틴 하이데거의 물은 무엇인가? What is nothing? What is next? 가르치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야, 불교는 하나님 없는 종교잖아. 하나님 없는 종교인데 나는 지금 태초에 하나님의 창조,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얘기해보자. 그리고 하나님 창조론에 대해서 막 가르쳤더니 이것들이 그러는 거예요. 교수님,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건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왜? 캄보디아 철학에는 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Nothing, zero, soon. Soon은 언제나 something이라는 거예요. Something. 그래서 제가 다시 찾아봤어요. 그래서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찾아봤더니 보세요. 여기에 바라, 예, created은 창조주를 얘기하며 그것이 시편 51편 10절에 누구예요? 킹 데이빗이 다윗 왕이 created me a creator 내게 새 가슴을 heart를 주시옵소서 마음을 주시옵소서 노래했을 때 그 히브리 컨셉트는 nothing에서 something이 아니라 reformation 다시 reform 해달라는 그러니까 히브리의 컨셉에서는 솔직히 무에서 유가 아니라 그리고 사실 무에서 유 창조론도 세인트 어거스틴이 4세기부터 시작해서 그 전에는 플라톤이가 철학에 의해서 nothing에서 something이 아니라 something에서 something으로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한 친구가 마스터 디시스 쓰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책을 하나 영어로 출판했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성경에서 void and darkness upon it 창세기 말씀에 창세기 말씀에 earth was without form and void and darkness was upon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을 볼까요? 이건 영어로 할 때도 하지 않은 건데 보세요. 창세기 1장에는 뭐라고 써있냐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그래서 이 void를 공허를 zero, nothing, empty로 풀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void는 chaos, 그죠? 모든 것에 엄청난 그것을 하나님이 다시 arrange해서 창조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맞다는 것이 아니라 꼭 void가 nothing이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들고 캄보디아 와서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창조론을 얘기할 때 꼭 맞다. 너희의 nothingness를 이용해도 창조론은 괜찮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 좀 복잡하십니까? 그러나 중요해요, 저에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렇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말씀 속에는 다 비밀이 들어가 있고요. 그러나 우리는 자꾸 그 말씀이 예수의 몸을 입고 와서 근데 비블리시스트는 뭐예요? 말씀 그분만이 예수라 그 하나님이라고 자꾸 주장하는 게 문제죠. 아니에요. 말씀은 센터죠. 그 센터를 통해서 하나님이 birth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Son of Man, Son of God 하나님 창조주 성령님 성령 하나님 그의 스피릿이신 거예요. 오늘요
우리 그분을 모시고 갑시다. 그분을 통해서 승리하십시다. 아멘. 태초에 말씀이 되셨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모든 비기닝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에게 의탁하고 오늘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자 아자. 자, 우리 요한복음 배우면서 완전히 뒤집어지고 새로운 여러분 되기를 축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자, 내일 봬요. 무아.